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지지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상호관계라고 할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합과 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지는 굉장히 좀 복잡한 기운들이 엉켜있는 땅에서의 어떤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지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합과 충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형이라고 하는 거, 파라고 하는 거, 해라고 하는 거, 또 원진, 그리고 삼합, 방합, 지장간, 숨겨진 합과 충,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로 지지의 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합의 경우는요, 모두 10개의 기호들이 자기로부터 여섯 번째의 천간과 만나면 합을 한다라고 이렇게 일정한 좀 패턴이란 게 있었죠. 그런데 이 지지 같은 경우는 모두 1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천간과. 어떻게 다르냐면요. 지지는 우리가 이미 공부해 본 바에 따르면 이게 계절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그려서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를 해자축이라고 해서 겨울의 방향, 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왼쪽의 부분을 보통 이 동쪽, 그 봄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묘진이라고 하는 지지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위쪽 같은 경우는 여름의 방이라고 해서 사오미라고 하는 화의 오행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가을의 방위, 그러니까 신유술이라고 하는 지지들이 배치된 둥그런 원의 모양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둥그렇게 배치된 지지가 서로 마주보는 어떤 지지와 만났을 때 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6개의 합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그리고 오미합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지의 합은 모두 6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지의 합을 다른 말로 육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지의 값도요, 이게 언뜻 보면은 단순히 이게 마주하고 있는 지지끼리의 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에도 일정한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음양으로 얘기할 때 음과 음이 합을 합니까? 양과 양이 합을 합니까? 아니죠. 같은 어떤 이 음양끼리는 서로 충돌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의 육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뜯어보면요. 이게 다 음양이 서로 그 만나게 되는 그런 유종한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지의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체의 음양이 있고 용의 음양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지지의 육합은 체의 음양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지의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이루어진 합이기도 하고요. 또한 비밀스러운 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지의 육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축합토입니다. 이 합토다. 처음에는 이제 합이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또 오행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천간의 합에서도 여섯 번째 그 천간을 만나게 돼서 새로운 오행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지의 육합도 서로 마주보는 지지가 만나게 되면요. 서로 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오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세상사에서 이 음양이 만나게 되면 무엇인가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순리를 따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수와 축토가 만나서 합을 이루어 토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자축합토에 이걸 물상으로 한번 이해해 본다라고 하면 보통 언 땅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그런 꽁꽁 언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시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추운 겨울에 새벽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는 이 오행으로의 수이기 때문에 큰 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축은 땅이니까 물 위에 있는 땅이 뭐예요? 섬이죠. 바로 물 위의 섬이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동물로는 자는 쥐고 축은 소니까 외양간에서 소와 쥐가 서로 동거하는 모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인해 합을 살펴보면요. 임목과 해수가 만나서 합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 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시작하는 지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해는 바로 겨울을 시작하는 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겨울과 이 봄을 시작하는 두 개의 지지가 만나서 목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뜻이죠. 인의 한목을 우리가 이제 물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계절로 얘기하면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겨울을 시작하는 지지이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나무에 비유한지요. 따라서 이 인의 한목은 겨울 나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물이기도 합니다. 뭐 바다라든지 큰 강물 같은 거.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나무라고 얘기했는데, 나무로 만들어낸 게 뭡니까? 배지요. 그래서 바다 내지는 큰 강을 떠다니는 배의 형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동물로는 이는 호랑이고 해는 이그 돼지가 됩니다. 따라서 인의 한몫은 돼지를 잡아먹는 호랑이, 호랑이가 잡아먹는 돼지,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묘술합을 보면요. 이거는 묘목과 술토가 만나서 합을 이뤄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묘라고 하는 그 지지는요, 봄에 배속된 지지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배속된 지지입니다. 따라서 봄과 가을이 만나는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두 지지가 만나게 되면 합화라고 해서 굉장히 뜨겁고 이 화려한 그런 이제 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물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까? 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것이 이제 음목이기 때문에 보통 화초, 즉 이제 꽃이나 이 풀의 이제 비유를 많이 하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땅이죠. 땅인데 어떤 땅이에요? 가을의 땅이니까 좀 건조한 땅, 약간 메마른 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술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메마른 땅에 꽃이나 풀들이 뒤덮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화려한 어떤 불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도 비유로 하고요. 이 묘라고 하는 것은 토끼이기 때문에 산에서 뛰어다니는 토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사냥개와 토끼의 관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진유합은요. 진토와 유금이 만나서 합을 이루어 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봄에 배속된 땅이고요. 물기가 축축한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유라고 하는 것은 그이 금오행인데 이 보석의 비유를 하지요. 따라서 이 비옥한 땅과 보석이 만나는 이런 모양인데, 그게 합금이 된다. 뭔가 좀더 단단하게 보석이 무르익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물상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진흙 속의 보석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진이라고 하는 것도 방금 살펴보았던 술토와 마찬가지로 양토이기 때문에 큰 산의 비유를 하지요. 그리고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사찰, 즉 법을 전하는 사찰의 형상을 띠기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진유합금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산 속에 있는 사찰이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동물로 얘기하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용입니다. 용인데 또 동시에 물고기에도 비유를 합니다. 즉 바다에서 사는 이런 어류들. 그리고 유금은 보통 이제 닭에 비유를 하는데, 닭뿐만이 아니라 소위 맹금류들, 유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맹금류가 물고기를 좀 이렇게 낚아채는 모양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사신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화와 신금이 만나서 합을 이루어 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여름을 시작하는 굉장히 맹렬한 불이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을을 시작하는 단단한 바위, 철, 뭐 이런 지지인데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물상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커다란 쇠, 또 원석을 굉장히 큰 불로 녹이는, 그러니까 보통 용광로 같은 거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또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칼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도 굉장히 강한 빛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서슬이 퍼렇게 쓴 반짝이는 칼에도 이제 비유를 하고요. 동물로는 사는 뱀이고요. 신은 원숭이가 됩니다. 그래서 뱀하고 원숭이가 서로 싸우는 모양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오미합에 대해서 보면요. 오화와 미토가 만나서 합을 이루고, 그래서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화나 미토나 다 어느 계절에 속하는 지지들입니까? 이거는 전부 여름이라고 하는 굉장히 뜨거운 계절의 이그 지지들이죠. 따라서 이두 지지가 만나서 굉장히 뜨겁고 그 화려한 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미합에 대해서는 물상적으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 뭐 이런 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이 계절을 이제 빗대어 가지고 한여름에 뜨겁게 달구어진 땅, 역시 오미합의 이제 모양이고요. 뭐 이제 동물로 얘기하면 좀 약간 순하고 평화로운 그런 이제 말이나 양들이 뛰노는 모양, 이런 것들을 오미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6개의 지지들의 합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지의 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